우리의 중학생이다. 중학생 하나 둘 셋 네 분 이제 기말고사 이제 보는데 팁을 알려드릴게요. 중간고사 성적 몇 점 나온 거 있죠? 중간고사 성적을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돼? 아이의 현재라고 써요. 경시대회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다 마찬가지 아이의 성적 끌어올리는 방법 몇 점 더 달라면 뭐 사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마일리지로 점당 얼마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얘가 50점이었죠? 그럼 기말고사는 50점이 기준이고 1점 올라가면 점당 얼마 그래서 애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프로입니다. 어머니들 은근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돈으로 보상하면 나빠 애들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냐?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았어요.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. 나중에 돈 안 달래. 우리 집 애들도 한 고2 되니까 올랐다고 달라고 안 하다가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시험이 다음 주쯤 되겠구나. 시험 마지막 날 아빠한테 돈을 아빠한테 여보 오늘 마지막 날 시험 마지막 날인데 애한테 애 용돈 주면서 껴안으면서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이거 가지고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이렇게 해주셔. 그러면 그날 성적 엄청 오르겠지. 초등 100만원, 중등이 6만원, 고등학생 3만원.